종목이 많은데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첫 집은 여기 갈치 전문점 하시는 데는 여기 서울에 뭐 1번 수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부터 이 번호로다가 보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여기 갈치 레이스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하고 여기 붕장어라 그러죠. 여기 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뭐 국산이 짠 건 3만원 뭐 3만 5천원 이래 되는데 요거는 손질해 드리는 가격이니까 굉장히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1번 이렇게 돼 있고 마주치는데 아직 여기는 안 돼 있고 여기 만선의 집은 제가 한 번씩 소개해 드리던 요 집인데 지금은 금어기가 맞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가격들은 요새 광어가 굉장히 금값이던데 지금은 예 그래요. 지금은 다 금어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도 꽃게 전문점인데 여기 진영수산 하면서 올려드리던 없어요. 오늘 꽃게가 없어요. 소라 있고 여기 다리 요거는 일본 양식이죠. 바지락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낚시 이런 것도 있네요. 계속 잘못 얼굴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1번부터 번호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격은 뭐 특별한 거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그다음에 선어 쪽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 저쪽 20마리 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냉동 같은 냉동 낙지 이거 만원짜리 이렇게 돼 있고 그냥 골목 전체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비슷해요. 지금 꽃게는 그다음에 여기는 저 회 여기 11번이나 여기 회 같은 거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요즘 정치하는 군들이라고 해야 될지 놈들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은 요새 굉장히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금어기 들어가 여기 이런 거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건 얼마짜리예요? 예? 만원. 예, 만원 이렇게 담아놓으셨네요. 여기 한번 골목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예, 저 지금 라이브 하는 거예요. 라이브. 근데 얼굴 안 나가게 할게. 여기 가격 얘기하기 싫으시잖아. 여기 소라 여기 만원어치도 있고 그런데 가격은 그냥 여기 이런 게 안에 있다는 거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가면서 여기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한 가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반찬 가게 해주 젓갈 여기 선전해 달래요. 여기는 소문나가지고 벌써 다 소문나 있겠는데 소문난 젓갈집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17번 18번 맞은편이네요. 저게 쭉 있고 이러네요. 요 갈치 전체적으로 뭐 어느 파트가 딱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다 하나하나 돌아볼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돌개가 좀 있고 여기 바닷가 절이 있네요. 여기 저 브라운 퀸 저런 건 이제 수입산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여기 전부 여기는 낙지 갈치 회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연산 뭐 민어요? 예, 민어가 크네. 요새 민어가 최고 가격대 지금 비쌀 때죠. 민어 철이기 때문에 이제 초복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하나 지금 가격이 없기 때문에 가격만 물어보고 이러는 거는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저 아까 입구에서 보니까 소라는 요 갈치 요건 그 아닙니다. 안에 여기 양쪽으로 다 이렇게 요 중간중간에 이제 회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회라든가 저 연어 뭐 요렇게 요건 안하고네요. 안하고 회도 있네요. 안하고는 붕장어를 안하고라고 보통 그래 하죠. 네. 아니 지금 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 소개 좀 하는 거예요. 예, 저 갈치하고 예 유튜버예요. 예 여기가 좀 전에 지나갔던 그 뒷골목 그 바로 옆골목입니다. 옆골목 여기도 전에 시세 내드릴 때 한 번씩 이렇게 내드렸던 데인데 여기는 요 보면 요 가격은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 15,000원 15,000원 3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어디냐 그러면은
얼굴 잠깐만, 혹시 나오기 싫으시면 피하세요. 여기가 186번에 부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만 전문으로 이렇게 해드리기 때문에 와서 이런 데서 사드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여기 다른 데 안 비싸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 갖다 드세요. 조금 드실 분들은. 이제 젓갈 위주로 요래 있고, 여기는 젓갈 있는 데는 요, 또 요 뒷열도 있는데, 여기는 283번 계열이네요. 여기. 저 안쪽에서부터 1번 계열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에요. 세 번째 줄. 네, 그렇게 되고. 그 뒷열도 여기도 젓갈 골목이래요. 젓갈. 여기는 젓갈.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은 여기 그냥 바로 바닷가에요. 바닷가. 저 보이는 데는 아파트 있는 데가 저 월곶, 그 다음에 월곶 넘어가는 협계 육교. 지금 오늘 만조예요. 지금 시간에 여기 사실 만조 맞추기가 그래 쉽진 않은데 지금 만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물이 많이 차올라와서 지금 배들 다 들어와 있네요. 지금 젓갈 판매. 젓갈 쪽으로다가 살짝 바다 쪽 라인이 젓갈이 많이 있는 그 통로네요. 여기가 젓갈들 여기 많이 있네요. 여기 젓갈 한번 천천히 가서 여기 나가서 난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 내리 속에는 여기가 많이 들어있죠. 난전 옷시장에 전체적으로 보세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소라가 이거 보니까 가장 큰 거는 키로에 13,000원, 그 다음에 이만큼 큰 거는 10,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보라 여기 이제 가장 큰 거는 13,000원, 저거는 10,000원. 예, 10,000원짜리만 해도 큰 큰해요 여기. 아, 2kg 25,000원. 키로에 그렇습니다. 키로 가격이에요. 소라 저런 건 나 기본적으로 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게. 지금 꽃게는 금어기라 없습니다. 여기 난전어 시장 지금 10시 반 다 돼가는데 사람이 너무 없네요. 지금 손님이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아유, 갑오징어 이거 활 이렇게 갖다 놨네요. 예, 갑오징어 이거는 말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15,000원 여기 이 손질해 주시고요. 속이 사이즈가 작은 거 아닙니다. 이제 손으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15,000원. 예, 여기 15,000원. 그다음에 소라는 여기는 키로에 13,000원인데 2키로 25,000원. 요 가장 큰 거네요. 소라가 연중 가장 좋은 편이에요.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저건 10,000원. 그다음에 7,000원, 5,000원 그렇게 되네요. 사이즈별 다른 겁니다. 예. 아, 예, 예. 보면 여기요, 10,000원짜리. 여기 써는데, 요런 데는 굉장히 편하죠. 와서 보시면 되고. 가격. 그 다음에 이 5,000원짜리에는 소라, 여기 좀 어린 거, 이렇게 있는데. 소라는 연중 지금이 가장 가격이 좋을 때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요즘은 그냥 소라가 가장 많네요. 꽃게가 금어기 걸리다 보니까 별로 이래 없네요. 여기 5,000원. 저는 여기. 아이고.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 어렵겠네요. 지금 여기 봐요. 손님이 진짜 없어요. 지금이 10시 반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원래 복작복작할 텐데 이렇게 손님이 이리 없네요. 여기는 바로 난전어 시장. 여기 딱 들어와서 거기입니다. 난전어 시장 들어와서 여기 우럭이네. 우럭 소라만 좀 이렇게 나요. 진짜 소라밖에 없네. 이게 낭패 말린 거하고 소라 그게 다예요 여기. 전대밖에 네, 삼치 큰게 삼치 저거 와 너무 손님이 너무 없어요. 뭐 찍을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20분. 돌아가세요. 와, 너무 조용합니다 지금. 너무 조용해. 그냥 소라밖에 없어요. 소라.
초라가 5,000원에서부터 가장 좋은 거 13,000원까지 최고 큰 거 요래 되네요. 예. 그래. 박하지는 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개. 잠깐 서서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이 없으시면은 좀 물어 궁금하신 것도 없으시나 얘기는 시세를 노량진에 보다가 여기 보니까 아 너무 볼 게 없어요 지금. 네. 여기서 이걸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도 여기 가장 깔끔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15,000원에 만원 말이에요. 이거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 돼, 시즌이 다 돼가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갑오징어. 그 다음에 아직은 좀 나오나요? 예, 그 다음에 돌개. 박하진 얼마예요, 여기? 박하진은 지금 13,000원. 13,000원 키로에, 이거 키로에 그랬습니다. 지금 꽃게가 금어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박하진만 나오는데, 박하진 이거 사실 잘 해먹을 줄 알면 맛있습니다. 간장게장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라,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기서 그냥 마칠게요, 제가. 13,000원인데 25,000원 2kg. 여기 가장 큰 겁니다. 소라는 요즘 드시면 돼요. 요즘 한번 드시면 후회 없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좀 작은 거는 요 만원, 요 사이즈에 따라서 키로에 대한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5,000원짜리, 그냥 5,000원, 요건 7,000원, 7,000원이에요. 여기 써놨네요. 근데 어디서 가서 보면, 갑오징어는 회나, 저울 잘 주신다고. 예. 그냥 여기서 일단 제가 끝내겠습니다. 라이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